자, 우리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하지 못할 때 병이 생긴다. 세포의 작동은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다. 그 유전자에 달려 있다. 그 유전자가 정상적이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아주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은 올바로 작동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긴다. 그 유전자는 세포 핵 속에 있는데 그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온다. 그렇죠? 상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보여드린 그 그림을. 자, 염색체. 자, 세포 핵이 바로 여기 있고, 이 세포 핵을 열면 이런 염색체가 나온다. 염색체. 이 염색체는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다.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바로 DNA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이라는 그 유전자의 모양입니다. 자,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색깔로 따지면 됩니다. 색깔이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네 종류 아닌데. 네 종류는 이 안에 있는 것만 네 종류인데, 그렇죠? 여기도 있잖아요. 이거 줄, 하얀색도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줄과 줄을 이어주는 무슨 색도 있어요? 네, 갈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는 총몇 가지다? 여섯 가지다. 여섯 가지다. 그 여섯 가지 물질이 뭐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가운데 있는 네 가지 노랑, 빨강, 파랑, 초록색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은 각각 노랑색을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이 노랑색, 빨강색 이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거를 그냥 줄여서 아데닌은 A, T, G, C. 이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네 종류의 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염기 이거 알아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폼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유전자는 네 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다. 그 무슨 염기냐? A, T, G, C라는 이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염기는 이두줄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두 줄이 있고 두줄 사이에 이 염기들이 딱딱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무슨 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 조립식 구조라는 것에 그 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되면 다시 조립을 풀어서 그 잘못된 부분만 어떻게 부속품을 갈아주면 돼요. 그렇게 돼 있어. 예. 그게 이점입니다. 예. 그 참 누군가가 참 유전자를 희한하게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저게 뭐길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답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줄은 그냥 줄 역할만 합니다. 줄 역할만 하는데, 이 줄은 두 줄이에요. 두 줄. 두 줄이 있다. 네. 줄이 두 줄이 있다. 그러면 두 줄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책을 쫙 펴면 줄이 있어. 그렇죠? 그럼 두 줄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글자야, 글자. 여러분, 글자는 반드시 두 줄 사이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냐? 보세요. 아, 버, 지. 이 두 줄 사이에 써야 아버지가 돼. 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자는 저쪽에 있고, 버자는 여기 있고, 지자는 위에 있으면 저게 무슨 단어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글자라는 것은 조합인데, 그러니까 아, 버, 지라는 세 글자가, 세 글자가 아니죠. 이영, 아, 비읍, 버, 어, 지읒, 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가 저게 단어를 만들고 있는데, 저거를 두 줄 사이에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참, 우리 몸은 글자야. 예. 글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글자라는 거는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글자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네? 그렇죠. 의미 전달, 맞아요.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글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포 안에 글자가 써져 있다. 그것도 두 줄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배우신 염기라는 것은 네 가지 종류 염기가 그게 글자고 그 염기,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글자들은 두 줄 사이에 있어. 기똥차죠? 네. 자, 여러분이 유전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 왜? 여러분 몸에 병난 것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고, 그리고 그 유전자는 회복이 돼야 돼.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유전자를 좀 상상을 해보세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상상이란 게 어떤 상상이요? 내가 만약 죽으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오래 있다가 장가를 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아시겠죠?
그런 생각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게 힘나는 상상이요, 힘 빠지는 상상이요. 그런 상상을 지금 금방 힘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유전자 팍 꺼져버려요. 그런 부정적인 상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 유전자는 지금 나쁘게 변질이 돼 있는데 지금 내 간세포 속에서 내 위세포 속에서 내 유방세포 속에서 유전자들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변하고 있구나를 상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다.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맨날 뭐 이상한 생각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래도 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왜 두 줄 사이 있는 줄 알겠죠? 그래서 공책은 이 줄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유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계속 두 줄이야.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이 안에 염기가 있고 두 줄이. 그래서 나선형으로 돼 있어. 왜 나선형으로 돼 있게? 직선으로 돼 있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꼬불꼬불 나선으로 돼 있어야 여기에 글자를 어떻게 해요? A, T, G, C. 그렇죠. 여기 지금 안에 글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아무리 많이 써도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딱 접어버리면 이게 펴면 어떡해요? 굉장히 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세포 한계가 얼마만큼 돼야 돼? 운동장만 해야 돼? 아니라 세포가 현미경으로만큼 조금만 해도 딱 많은 정보를 여기다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하니까. 그래서 유전자는 나선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참 기통차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글자가 기록이 되는데 이 글자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의미 전달,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뜻을 전달. 그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이 DNA, 염기 이런 거는 다 알았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 글자 같은데 읽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에집트 왕들이 다 죽으면 뭐야 피라미드 만들고 그 무덤 속에 다 뭐
벽에다가 글자를 다 새겨놨는데 그 고대 글자라 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됐어? 그 다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읽어냈다고. 그 이제는 뭐 어느 무덤이 새로 발견되면 고고학자들이 가서 아 줄줄줄줄줄줄 읽어. 읽어가지고 아 이거는 누구의 무덤이고 몇 년도에 누가 죽어서 묻힌 무덤이고 이 왕이 예, 뭐 무슨 일을 치적을 어떤 치적이 있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는 거를 읽어 이제는 옛날에는 못 읽었어요. 그 무엇과 똑같으냐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안 배우면 읽을 수 있어 없어? 못 읽어.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하듯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라는 글자를 그걸 읽어낼 수 있게 됐어. 네. 그래서 그걸 읽어가지고 만든 게 뭐게?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면 돼. 유전자 지도.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어. 유전자 지도란 건 뭐냐? 여러분, 지도는 뭐를 보여주는 게 지도요? 아니, 그런 것도 몰라요. 네? 위치죠, 위치. 그거가 어딘데, 이거. 그럼 지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 네?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어쩌냐 그랬잖아요. 유전자는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다. 염색체는 실뭉치 곧 유전자 덩어리인데 그 염색체가 몇 개가 된다? 23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고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내 몸 속에 있는 내 세포 속에 있는 약 2만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들 중에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고 그럼 그 변질된 유전자가 23개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거를 밝혀내는 것을 유전자 지도.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지인 맵. 맵은 지도죠, 그렇죠? 혹은 게놈, 휴먼 긴 지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전자 지도를 한번 잠시 보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인간 게놈 지도. 게놈 바로 학술어로 하면은 유전자를 게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게놈이지 게놈이 아닙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를 사실상 완성을 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03년 4월 15일이에요. 한 14년,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보면 인간 유전자 지도 해서 여기 보니까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해가지고 쭉
가면 9번 염색체, 쭉 내려가서 15번 염색체, 쭉 가면 22번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가 23번, XY가 23번입니다. 아, 그래서 X, 그 여자는 이 X가 두 개예요. X가 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X 염색체에는 각종 여성적 유전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남자는 이 X가 두 개가 아니에요. 남자는 X 한 개, Y 한 개, Y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별 볼 일 없어요. 네.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예. 네, 오세요. 사실 그래요. 남자는 여자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애도 못 빼고 생리도 할 줄 모르고 예. 네, 뭐 젖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왜 있는지 그런 뭐 설거지도 할 줄 모르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남자 좀 모자랍니다 여자에 비하면. 그 여자는 이 중요한 유전자들이 있는 X 염색체가 딱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17번 염색체, 자, 염색체를 그냥 간단하게 막대기로 그려놨습니다. 막대기인 것처럼. 유방암에 걸린 사람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17번 염색체에 바로 이쯤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유방암에 걸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BRCA1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지를 않으면 유방암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 유전자 꺼져서 그래요. 그 BRCA1이 하는 일이 뭘까? 왜 그게 BRCA1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저게 꺼져버리면 유방암이 걸릴까? 모르겠어요. 간단하잖아요. BRCA1이 잘 생산되고 있으면 유방암이 안 걸려. 근데 BRCA1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생산이 안 되고 있으면 유방암 걸려. 그러면 BRCA1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간단하잖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해가지고 얻어낼 게 뭐가 있어요?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6살, 7살짜리한테 질문하면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은 꼬여가지고 뭐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BRCA1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유방세포로 하여금 유방암세포로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물질이라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산이 잘 되고 있으면 유방암 안 걸려요.
그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BRCA1이 생산이 안 되면 예방암 걸려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맨 꼭대기에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 암 환자들을 세포를 떼내서 검사를 해보면 그 암세포 속에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망가져 있어요. 어떤 때는 통째 떨어져 나가고 없어. 망가졌거나 없어졌거나 꺼져 있어. 그러면 저거 뭐 하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게 뭐 하는 물질이요? 그 저게 망가졌거나 꺼져 있거나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돼. 그럼 이게 무슨 물질이에요? 뭐 하는 물질이에요? 종양 억제 단백질. 자연항암 물질이지. 맞아요. 모든 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유전자가 망가져버려가지고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되면 뭐예요? 그 세포가 암세포가 돼. 예. 아시겠죠? 근데 이게 좀 묘하잖아요. 우리 유전자 안에 우리 세포 안에 글자로, 그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로 유방암 안 걸리게 하는 물질도 생산하도록 돼 있고, 또 다른 암에도 안 걸리게 하는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물질? 전혀 부작용이 없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암 안 걸리도록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저한 방어선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여러분이 암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방어선들이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 방어선들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방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작동 안 한다는 얘기. 그거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도무지 왜 암에 걸렸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병원 가서 고쳐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지피지기 하면 뭐라고요? 예. 투병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를 알고, 적도 알아야 돼. 그렇죠? 이 암이란 게, 내가, 이 내 몸속에 생겨있는 암이란 게, 이게 어떻게 다 생긴 거냐? 이거 알아야지. 모르고 무조건 암 죽여달라.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헛수고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헛수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속에 이 변질되고 꺼져버린 유전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이게 새로운 출발.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때는 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이 유전자라는 것은 의미 전달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 여기 19번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뭐 걸린다? 동맥경화 걸린다. 동맥경화. 그러면, 저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요? 동맥경화? 안 걸리게 하는 유전자라.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라는 나라는 한 인간 한 생명체가 이 생명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뭐예요? 그 건강 프로그램 행복 건강 유지 행복 유지 프로그램이 방어선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뭐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과 행복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 엔도르핀 를 생산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 방어선 엔돌핀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울증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병이란 게 이제 뭔지 감이 잡힙니까? 그렇죠. 그 방어선을 무너뜨린 게 누가 무너뜨렸다고? 물론 시어머니도 공헌을 했고. 남편도 지대한 공헌을 했을 거고, 우리 인간은 다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먹일지라도 내가 웃고 넘어가면 가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것을. 이 선택의 문제야,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어떤 때는 요만큼 속상해도 될 일을 얼마만큼 속상해? 뭐 부풀려서 속상해. 여자들은 그게 이상해. 사람도 가끔 보면요, 뭐 속상할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속상해 봐야 뭐예요? 요 정도만 속상하면 될 거를. 그치? 요 정도로 속상하면 될 거는 뭐예요? 이만큼 속상해가지고, 막, 예?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왜 또, 막,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뭐, 울고. 왜 그런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속상할 때는 사랑받고 싶어요, 특히.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이제 사랑을, 동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부풀러야 동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뭐 별 울 일도 아닌데 뭐 하면 이제 그때 지금 그래서 다 그래요. 그 유명한 물리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스웨덴 스톡홀름 거기 이제 그 할리몬 가서 이제 노벨상 받으면 상 받고 연설을 하게 돼 있거든.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사랑을 받기
받고 싶어서 상 받은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막 부풀고 그러지 말고 사랑받고 싶었거든 공부를 하든지 좀 건설적인 쪽을 어떻게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죽을 일도 아닌데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유전자를 얼마나 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긍정적이 돼야 돼.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보고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에 당뇨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변질이 안 되고 작동을 잘하고 있으면 당뇨병 안 걸려. 그런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당뇨병 걸려. 그럼 저 유전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당뇨병 안 걸리게 하는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 방어선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그 방어선을 내 자신이 어떻게 자꾸 때려부셔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시동생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시어머니 때문이다. 그래도 말이 되긴 돼요.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어도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같은 처지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선택이요. 그래서 내가 정직해져야 돼. 내 선택이야, 이게 결국은. 그래야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거야. 이름으로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강력한 선택, 적극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알츠하이머병, 녹내장, 전립선암, 예, 대장암, 뭐 폐암, 이 유전자 여기 있는 유전자 망가진 폐암에 걸려. 그러니까 폐암 안 걸리도록도 돼 있고 다 돼 있는 거야.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의사 전달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전자는 누구 의사요? 이거 누구 의사요? 내 의사요? 내 의사는 아니지. 아따, 되게 똑똑한 모양이네. 그러면 암 안 걸릴 방법 다 아는 모양이네. 네. 우리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다 이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있네. 네. 그럼 이거는 나의 의지는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포 안에 입력시켜 놓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뭐 하는 존재일까?
사랑하는 존재죠. 사랑하니까 방어선을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이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여러분, 이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입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여러 민족 부족들이 있습니다. 글자 없는 부족들 많아요. 수천 년 살았지만 글자 없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땅덩어리도 굉장히 커죠. 근데 이제 말이 다 이 지방마다 달라. 근데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편지도 쓸 수 없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게? 요즘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할게?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글자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부족에서 훈민정음을 가르쳐요. 한글. 네. 왜냐하면 한글이 가장 뭐예요? 우리 이 세종대왕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들 때 그냥 부호만 만든 게 아니더라고. 그 부호를 부호에 뭐요? 어떤 뜻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영자, 아. 이게 딱 맞죠? 그렇죠? 영어는 뭐, 아, 해봐요. 뭐, 이래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른다고. 배워야 돼. 저거는 아야, 아야. 이걸 안 가르쳐 줘도 뭐예요? 아, 저, 안 해. 뭐 희한한 글자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붙여요? 아, 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어가 되지. 아, 이렇게 희한한 글자, 이거는. 이거는 딱 보면,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뭐예요? 인상이 딱딱 들어와. 이 천재적인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다 각 나라의 글자를 연구해보고, 훈민정음이 최고다. 제일 간결하고, 발음을 잘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인도네시아 부족들이 칠판에다 한글 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들이 주로 어때요? 그,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태국 가면 말의 특징이 어때요? 따가락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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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딸랑빨랑 깔라 깔라 써놨더니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읽을 수 있어. 뜻은 몰라도. 근데 얘네들은 읽을 수도 있고 뭐예요? 뜻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의사 전달을 위하여 만드는 부호다 이 말이야. 예, 네. 부호야. 사실 글자 중에 최고 글자는 한자예요. 이거는 굉장한 글자예요, 사실은. 예, 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붓글씨로 써봐야 전혀 별로예요. 이제 한문을 붓글씨로 쓰면 이제 그 글자 자체가 뭐예요? 그 한 글자의 뜻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글자에 뜻을 넣을 수는 없어요. 아가 어디에 붙으면 그 뭐 다 다른 뜻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 유전자 글자를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의 글자는 뭐니까 두 줄 사이에 있는 건 뭐니까. 염기이니까, 염기. 그리고 글자는 뭐가 중요하니까? 배열, 서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이 중요해요. 염기, 서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폼을 한번 잡으세요. 그냥 뭐 애매모호한 말 하지 말고 뭐 간이 안 좋아서가 뭐예요? 안 좋아서 또는 뭐요? 위가 나빠서 뭐 약해서 뭐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쓰지 말고 아. 의사 선생님, 제 간세포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놀래. 예? 네? 네? 그 의사 선생님이 물을 거예요. 이 유전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분자 생물학. 분자 생물학 연구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뉴 스타트 전공입니다. 그럼 그 뉴 스타트 대학이 있습니까? 아, 있죠. 어디 있냐고 묻거든. 설악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기서열입니다. 염기서열. 그 염기서열이라는 유전자 글자를 만든 이거는 분명히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날인가 어느 때가 오면 인간들이 뭐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그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만든 존재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다 너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어선을 다 만들어놨다. 이 방어선을 망가뜨리지 말고 살아봐라. 그리고 이 방어선은 망가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놨다. 박수! 예. 방어선이 망가져도 회복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를 유전자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방어선을 쳐놓은 거 보면, 분명히 그 이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존재는 우리가 병들 수 있는 상황,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뭐예요? 알고 있는 존재야. 아,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런 알물 뭐라 그래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얘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환경은 외부적 환경이나 내면적 환경이나 문제가 많을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유전자가 망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전자 망가진 결과
여러 가지 병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방어선을 내가 쳐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 회복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다고. 박수! 하여튼 이 유전자를 공부하면 정말 놀래요. 이거는 이 유전자를 공부 안 하고 철학을 공부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횡설수설이 돼. 유전자를 잘 알고 철학, 신학 이런 걸 공부하면 뭐가 잡혀요? 기본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기본이 잡힌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만약 망가졌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가지고 이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선이 쳐져 있을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딱딱 조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타이틀을 보니까 DNA 유전자 회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망가졌을 경우에 바로 잡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죠. 그 유전자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경우가 있다. 이 조립이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귀퉁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졌고 이게 못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유전자 작동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럴 경우를 대비해서 유전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떼내서 어떻게? 예, 네, 다시 끼워주면 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벌써 유전자 구조 자체가 조립식이라는 그 말부터 벌써 수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수. 그렇죠? 네, 수리 가능하다. 생각할수록 죽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 의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근데 이상구 박사가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자신이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이요. 만든 존재. 자,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예. 네. 만든 존재는 우리를 뭐 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씌인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저도 콩깍지가 씌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때는 상대방의 결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결점까지도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몰라. 하, 저런 면이 있었구나. 참 좋다. 자. 자, 이게 이제 이게 갈아 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갈아 끼려면 이거를 갈아 끼우는 방법이 없어. 근데 방법이 있어요. 유전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첫째,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소위 회복 효소, 회복 물질이란 것이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켜지면, 소위 회복 효소, 혹은 복구 효소라고 그럽니다. 학술적으로 파면 gene repair enzyme이라는 이름. 그게 세 종류 물질이 있어요. 요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요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요런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회복 물질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회복 물질이 하는 일이 뭐냐? 각자 맡은 임무가 달라요. 뭐냐면 이 유전자 전체를 쭉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하다가 이런 찌그러진 부분이 탁 발견이 되면 이거를 제거해 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제거를 어떻게 할까? 이 물질은 아구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저씨들은 얌전하게 생겼어. 그렇죠. 그 이 아저씨들은 제거하는 소질은 없어요. 그 이 아저씨는 아구가 발달돼.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라 먹어버려. 제거 물질입니다.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딱 맞는 뭐를 가지고 와야 돼? 염기, 부속품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염기가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수리공 아저씨인데, 이 부속품을 딱 들고 오는데, 딱 맞는 걸 가지고 온다고. 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네 가지 중에 이게 엉뚱한 거 가져오면요, 껴 맞춰봐야 작동 안 해요. 본래 있는 대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막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면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두 염기가 이렇게 조립이 된 쌍이 있습니다. 저게 염기가 쌍쌍으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한 개 속에 이 조립이 된 염기들의 쌍이 몇 쌍이나 되는 줄 아세요? 30억 쌍입니다. 30억 쌍.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 부속품, 4분의 1의 확률로 부속품을 들고, 30분의 1의 확률로 이 부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총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기 30억 배 하면, 120억 분의 1의 확률. 근데 그 절대 안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수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이다. 그렇죠. 왜? 그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적이 돼야 돼? 긍정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 내 유전자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내 유전자는 이런 120억 분의 1의 확률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에게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선택을 하자. 그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인데, 여러분 아시겠죠? 최고의 선택. 그 선택을 할 줄 모르면 뭐 선택밖에 못 해요. 걱정. 맨날 선택할 수 있는 게 걱정밖에 없어. 암 환자들이 뭐 선택할 게 뭐 있어요? 암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퍼입니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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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그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 걱정이 들어오면 그거를 강력하게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버려야 돼. 단호하게. 네.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 유전자를 내가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됐을 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지. 그런 존재가 없다면 걱정이 쳐들어올 때 당할 수밖에 없죠. 무슨 어떤 방어 수단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를 하시라고? 긍정적 선택을 연습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야. 네. 그러니 그 선택이 여러분 또 고생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왜? 건강식 주면 먹어주면 되는 거고, 맑은 공기 숨 쉬어주면 되는 거고, 깨끗한 물 마시면 되는 거고, 산책하라 그러면 뭐요? 산책 나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중간에서 긍정을 선택한다는 게 그게 희한하게 힘들어요. 그것만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시고 그 선택, 그 긍정의 선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